최근 후지산 인근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지산이 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1707년 호웨이 대분화, 즉 후지산 대폭발 때에도 기록에 의하면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대폭발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최근에 후지산 주변의 지진들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과거 이즈오시마의 1986년의 분화나 미야케지마의 1983년의 분화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한지약 2시간 후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 구사스 시라네산과 같이 거의 화산 폭발 징후 없이 수증기 분화하는 화산과 마그마 자체가 움직여서 분화하는 타입입니다. 이 전자는 인간으로 말하면 이 재채기 같은 느낌으로 화산 폭발 직전까지 화산 폭발 징후를 알수 없습니다만 후자는 마그마의 움직임에 따라 어떤 화산 폭발 징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지산 역시 마그마가 움직이는 분화이므로 분화 전에 화산 폭발 징후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후지산의 동태를 살펴보면 후지산의 지하 15km 정도에 있는 마그마 방의 움직임이 있으며 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현재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신부 저주파 지진이 작년과 비교하여 60%가량 느렸으며 저주파 지진의 증가가 곧바로 폭발의 전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학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근처 내부 활동으로 지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고주파 지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산 폭발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후지산과 백두산은 언제 분화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최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이런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사이클과 후지산의 사이클은 대체적으로 1만 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사이클이 100년이라고 하면 화산은 100만 년의 사이클입니다. 인간의 1년이 화산에서는 1만 년에 상당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화산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 단 1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레이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변형이 일정한 속도로 발생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을 이 지진의 주기로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산은 이 플레이트의 운동에 의해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입니다만 생성되고 나서 솟구쳐 올라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 일정한 주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후지산은 지금까지 10만 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10만 년 동안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분화를 발생시키면서 인류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하듯이 후지산도 시대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후지산은 최근 마지막 분화는 1707년, 지금부터 315년 정도 전에 일어난 호웨이 분화입니다. 문제는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후지산과 100년간 분화하지 않은 백두산의 다음 분화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의 간격이 길어지면 그 아래에 모이는 마그마가 많아지고 다음 분화가 커지는 현상이 다른 화산 폭발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화와 분화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면 비교적 큰 분화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화산에서
통계로서 있습니다. 다만 큰 분화에 이르기 전에 작은 분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폭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분화 폭발이 후지산이나 백두산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